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제가 책도 이제 많이 썼지만 과거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독서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사 문제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 독서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는 보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날부터 서평 코너 같은 걸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괜찮은 책, 괜찮은 책을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도 한두 개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하는 능력이 계속 지금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 능력이 이제 추락하게 되면은 남한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도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창의력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지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는 일들이 일상화되면서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야, 이게 좀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하는 능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나온 지는 제법 됐지만 꽤 괜찮은 책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라는 그런 인물이 썼던 그런 책인데, 최근에 이제 정보 보안판을 냈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들은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정보를 입수한 방식에 따라 가지고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형식은 내용을 규정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비슷한 내용인 거죠.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여러분들 약해지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절한 그런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분께서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아이패드나 이런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뭐 게임을 통한 그런 학습을 해본 것이 유행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그 쉘로 굉장히 얇아진다는 옅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책인데 여기에 이제 서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영역에서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브루스 프리드만 씨는 인터넷이 어떻게 자신의 정신적 활동 습관을 바꿔놓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종이 매체 그리고 인터넷에조차 장문의 기사를 읽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도구나 이런 걸 통해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에 지나치게 매몰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장문의 기사를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의 병리학자인 프리드먼은 저와의 전화통화에서 작가입니다. 그런 자신의 사고는 스타카토 형식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에 떠도는 많은 정보에서 핵심만 재빨리 훑어보는 방식이다. 저는 더 이상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서너 당당이 넘는 블로그 글조차도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쑥 보고 맙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고의 깊이가 점점 이렇게 옅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한번 다뤄야겠다.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어설픈 솜씨로 저의 뇌를 손본 것은 물론이고 신경회로 시냅소를 재배치하고 기억을 다시 프로그래밍한 같은 불편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방법이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치우치게 되면은 다른 방법과 관련된 두뇌의 연결 회로망의 기능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개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아이들 세대는 그냥 주류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대세를 차지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연장해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최대한 여러분들 끝까지 가져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이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을 유지 보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책이나 긴 기사에 쉽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사고력은 일부러 꼬아놓은 서사구조나 논거의 변화 등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고 여러 시간 동안 긴 산문 속을 헤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그러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두 쪽만 읽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도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내 생각은 앞으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디지털이 대세를 차지하면서 사람의 사고 능력이 점점 옅어지면서 치매가 여러분들하고의 상관관계가 많다. 이런 아마 논문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의 입수 과정이 두뇌의 신경회로망, 두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디지털이 대세를 이루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깊은 사고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의 과정을 연습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의 정적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집중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69쪽에 나오는데 이런 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한테 이런 능력을 최대한 여러분들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쇄된 책을 읽는 행위는 독자들이 저자의 글에서 지식을 얻기 때문만이 아니라 책 속의 글들이 독자의 사고 영역에서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책은.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읽는 독서가 열어준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연관성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유추와 논리를 끌어내고 고유한 생각을 키웁니다. 자기 생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시대가 대세는 그쪽으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게임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거야 업자들한테 좋죠. 아이패드를 팔아야 되고 갤럭시 노트를 팔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되는 업자들은 좋지만 검증이 전혀 안 된 교육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자본주의는 팔아야 되니까 그걸 유행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 젊은 교육자 같은 경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펜시하고 이러면 이쁘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도입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교육은 가능한 고전적인 방법, 검증을 충분히 받은 교육 방법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를 되게 입수하는 방법입니다. 훑어보고 건너뛰고 멀티태스킹 하는데 사용되는 신경회로는 확장되고 강해지는 반면에 깊고 지속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읽고 사고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은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강연을 했기 때문에 강연을 한 2, 3주 정도만 안 하더라도 있죠. 강연과 관련된 그 소위 신경의 연결 회로가 약해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한 1년 정도 하면 상당히 퇴화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정보를 입수할 때 훑어보고 건너뛰고 멀티태스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독서와 같은 부분에 대한 신경 회로가 옅어져가 영원히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때부터 뭐죠? 그렇게 디지털 도구에 다 몰입하게 되면은 영원히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쉘로이 굉장히 얕은 사고 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 어마어마한 핸디캡이 되는 거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검색과 서핑에 쏟는다 하더라도 결코 웹의 연결이 우리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 사회학자죠. 유명한 사회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1892년에 기억에 대한 강의를 끝맺으면서 연결은 진정 사고다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카라는 이런 작가가 한마디를 더하면 연결은 진정 자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을 해나가는 능력이 가장 인간적인 특징이고 그것이 창조성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끝까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술이 특히 디지털 기술이 연광이 우리의 핵심 자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적인 감시의 눈이 멀도록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이 대세를 차지하더라도 모든 것이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도록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독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다시 이런 꺼내 읽어보니까 더 새롭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병호 TV에서는 시사 문제도 다루겠지만 이런 그 좀 나온 지 오래됐고도 신간이기도 하지만 신간도 다루지만 나온 지 오래됐지만 거기 가운데서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썸머리 요약을 해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읽고 그중에서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긴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그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독서 방송을 조금씩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 자신이 뭐 시사 문제는 항상 이런 짜증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좀 탈피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사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다루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건설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는 그런 방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첫 번째 공직 선거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게 5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또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